뒤에 있는 이 약도 어떤 글입니까요? 좌회전 신호 받아서 좌회전 했다가 1차로에서 주차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다. 1차로에서 3차로 들어갔고요. 이 차는 빨간불에 우회전합니다. 빨간불에 우회전해서 가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차, 좌회전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랑 부딪힙니다. 그림만 보면은 그림 갖고서 몰라요.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때는 경찰관이 그려놓은 교통사고, 사고 현장 약도 이거 보고 판단했는데요. 이거는 속도를 알아야 되죠. 속도. 또 경찰관의 그림은 깜빡이 표시가 안돼 있죠. 깜빡이 켰는지. 그리고 거리 감각이 그림으로서 정확히 표현이 안 되죠. 그러면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전방 영상 보죠. 갑니다. 좌회전할 거예요. 블랙박스가 좌회전할 겁니다.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죠? 좌회전해서, 그래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다가, 쾅! 어떤 차랑 부딪혔을까요? 여기요. 차 우회전에 오고 있죠? 저 우회전에 오는 요 차가 이렇게 가는데, 블랙박스는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다가 사고 납니다. 가겠습니다. 좌회전해 오다, 지금 오른쪽 깜빡이 켰대요, 지금. 지금 오른쪽 깜빡이 켰다 그러니까, 여기 나면 안 보이지만. 후방 영상 또 볼까요? 후방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에서. 자, 갑니다. 가고, 좌회전해서 바로 꺾으면서, 아이고, 이 차량 부딪혔습니다. 그림 그려지시죠? 어떤 그림인지 그려지시죠? 이거요. 좌회전해서 여기에서 우회전 깜빡이 켜고 이쪽으로 들어왔고, 여기서는 우회전에 가던, 이 우회전하는 차는 비보호 우회전이라고 그러죠. 여기 횡단보도 없으니까 빨간불일 때 우회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좌회전이면 여기 빨간불이죠, 여기가. 여기 빨간불입니다, 여기. 그래서 우회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회전할 때, 우회전하는 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거나 또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차에게 방해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회전하는 차가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온 차랑 부딪혔습니다. 어느 차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 온 차, 그런 차, 주차를 들어가던 차, 이 차랑 우회전한 차, 어느 차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우회전하는 차는 비보호 우회전이잖아. 거기는 신호에 따른 차가 차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지. 우회전한 차가 더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회전한 차는 여기서 우회전해요. 아까 차도 어떻게 좌회전이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갈줄 알았는데 근데 이 차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깜빡이 켰더라도 아 여기 2차로까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여기서 3차로까지 주차장으로 들어올 걸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건 대각선으로 들어온 거죠. 대각선. 깜빡이 한번 켜더라도 우회전 차는 우회전해 가서 이제 직진으로 들었으면은. 서로 같이 직진으로 가는 거예요. 서로 같이. 이렇게 직진을 가는데 여기서 슉 들어오면은 어느 쪽이 더 많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회전 차가 더, 아니. 저는 요 좌회전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차로 변경할 때한 칸씩 가야 되죠. 대각선 들어왔어요. 그리고 빨라요. 그리고 우회전은요, 이것도 주차장 우회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회전은 천천히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빠르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요 신호에 따라 좌회전했지만은 급하게 대각선 들어간 차의 잘못이 70 내지 또는 100%까지도 볼수 있겠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두 대가 같이 평행으로 가는데 갑자기 들어오면 그럼 100대 0이죠. 우회전하는 요 상황까지는 조심해야 되지만, 이젠 나는 3차로 쭉 안전하고 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갑자기 툭 들어오면, 그럼 100대 0입니다. 한편, 우회전을 마치는 중에 요 차가 좀 이쪽으로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그에 대비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슉, 이것까지는, 여기까지 주차장까지는 생각 못 하더라도, 여기서 차로 변경하는 것을 하려는 거 봤으면은, 그 주춤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는, 우회전 차에게도 일부 잘못, 한 30%? 여하튼간에 이번 사고는 대각선 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자는 좌회전 차 쪽에서 질문하셨는데요.
이렇게 불리한 답변인데 해도 괜찮을까 했더니 다른 분들께 도움 되라고, 예, 대신 이 동네가 어딘지만 보이지 않게 모자이크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좌회전신에 따라 들어갔더라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오는 차가 없으면 가도 됩니다. 오는 차가 없으면 가도 되는데 여기서 우회전 차가 있을 때는 살피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회전하는 과정에 일어난 사고라 그러면, 만약에 편도 1차로도로다. 근데 우회전한 좌회전한 차랑 부딪혔다. 그러면 우회전한 차가 80 내지 100%죠. 근데 1, 2, 3, 1, 2, 3차로예요. 그래서 3차로 가는데 있죠. 이렇게 넣은 거. 이것은 여기까지는 우선권 있지만 여기서는 요 차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항상 좌회전한 다음에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갈 때 그때 급격하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에서는 우회전에 들어오는 차가 있어요. 그런 차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항상 살피고 깜빡이고 천천히 살피고 안전하게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